주님은 기교나 또 양이나 어떤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신앙의 태도와 덕목이 있다면 죽도록 충성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어떤 보상이 있다 그 말이 아니고 죽기까지 충성하라 그 말이에요. 참 그 명령 앞에 우리는 숙연해질 수밖에 없는데 오늘 소개할 이 고린도후서 8장의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세 사람의 인물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오늘날 시사합니다. 실리를 따지고 편의를 따지고 또 핑계를 밥 먹듯이 되는 요즘 그 일반적인 세태의 풍조 속에 매우 귀담아 들어야 될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저는 이번에 대만 선교를 가서 4년 만에 대만 전체 땅을 다 순회하게 되었습니다. 첫 해에서부터 시작해서 조금 조금씩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대만 타이베이 북쪽에서부터 가오슝 지역 내려가지고 더 남단, 우리나라 지도로 말하면 전라남도 토말 같은 지역이 있어요. 남주라고 타이난 아래입니다. 아주 그 땅끝인데 거기까지 방문을 함으로써 대만 전체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아주 귀한 분을 이번에 만나게 되었어요. 어느 교회 잠깐 대원들 격려를 하고 시간이 마침 그 점심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자기 목장에다가 점심 초대를 일행을 하신 겁니다. 나는 그 목장에 점심 초대를 한다 그래서 그냥 집에서 식사를 이렇게 준비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말 농장인데 말 농장 안에 아주 좋은 식당을 운영하시는 장로님이에요. 말이 한 50필쯤 규모가 되고 식당도 꽤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도착을 해서 대접을 제가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식사가 쭉 나옵니다. 음식도 꽤 맛있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흘낏 보니까는 벽 쪽에 벽 크기만큼의 말 사진을 조각해서 만든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쪽에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참 사랑했고 아끼는 말인데 지금은 없대요. 죽은 모양이에요. 말 수명이 한 보통 25년 평균 된다 그래요. 알고 보니까 이분이 대만에서 학위로 공부를 한 분은 아닌데 말에 관한 한 최고 권위자예요. 그래서 말 박사라는 별명을 가진 분입니다. 근데 그 벽 전체에 조각해서 만든 그 말은 자기가 아끼던 말 그림을 사진을 확대해가지고 벽 전체로 그 사랑했던 말을 기념해서 식당에다가 설치를 한 거예요. 그렇게 저 귀한 말이냐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 말문이 터지기 시작하는데 한 시간 넘게 말 얘기만 듣다가 왔어요. 진짜 말에 대해서 해박하고 일반인들이 지식으로는 도저히 배우고 알 수 없는 깊은 영역까지 말에 대해서 사랑하고 이해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제가 질문을 했죠. 장로님 그러면 말이 갖는 특징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주저없이 하는 얘기가 충성심이라는 거예요. 충성심. 자기는 주님한테도 은혜를 받았지만 말한테 받은 은혜는 말로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통해서 자기는 신앙의 생활을 정말 배운다는 거죠. 말이 그렇게 충성스럽대요. 그래서 더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충성스럽습니까? 그랬더니 첫째, 말은 절대 주인을 해코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주인을 물거나 차거나 하는 법이 없다는 거죠. 그 두 번째는 말이라는 동물이 의외로 여리고 아주 그 감각이 센시티브하대요. 그래서 아주 그 성품이 사람으로 말하면 자세한 동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탁 잔등에 올라타면 주인의 미세한 떨림까지도 말이 그대로, 심지어는 주인의 기분까지도 감정이입을 시켜서 이 움직임을 진행해 나간다는 거죠. 그 정도입니까? 그랬더니 타버려요. 진짜 그렇대요. 내가 그걸 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전 제주도 가서 말 한번 탔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이게 이렇게 눈으로 보는 거하고 실제 올라타 보면 높이가 장난이 아니에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근데 이놈이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흔들흔들 하면서 이게 이제 돌아다니고 그래서 뛰기도 해요. 저는 몽골에 갔다가 몽골 말이 작아요. 그래서 아유, 요까지 거야 내가 좀 타겠다 하고 올라탔네요. 근데 올라탔더니 그때부터 이 말이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하는데, 와, 눈도 뜰 수 없고, 어쨌든 죽으라고 말 고삐만 붙들고, 자기가 뛸 만큼 뛰니까는 그때야 멈추더라고요. 옆에 이제 다른 사람이 쫓아오면서, 그때도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말에 대한 기억이 상당히 이게 유쾌한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거기 가서 선교 가가지고 말 타다가 사고 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안 탄다고, 얘기만 하시라고. 첫째는 아주 충성스러운 동물이고, 두 번째는 주인이 등에 타면 주인의 감정까지 그대로 감정 이입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감정 여부에 따라서 이제 달리기도 하고 천천히 뛰기도 하고 한다는 거죠. 세 번째 특징을 듣고 참 가슴이 찡했어요. 이놈들은 고통을 물론 느끼지만 절대 진행 중에는, 말이 달리는 과정 속에서는 자기 고통을 절대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어금니를 꽉 물고 슬픔과 통증을 씹어내듯이 일절 통증을 말하지 않다가 일단 한 목적지에 도착을 하면 그때서야 그 표현을 하지 않아도 주인이 벌써 그 상태를 보면 알도록까지 그걸 참아낸다는 거예요. 이 말이 갖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어느 그 시에 보면 우리 그 아버지 세대나 아버지를 가르쳐서 서서 자는 말, 이런 시기가 또 있어요. 서서 자는 말. 그건 누가 쓴 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시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아버지는 서서 자는 말. 자, 오늘 우리는 이 성경에서 이런 참 말처럼 충직스러운 바울의 그리스도의 영광에 해당하는 동역자 몇 사람을 살펴봄으로써 이제 8장을 마칠까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좀 볼까요? 우선 8장 16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첫 번째 소개하는 인물이 누구죠? 디도입니다. 디도. 디투스라고 되어 있죠. 이 디도는 그레데 섬의 목회자죠. 일찍이 그 디도서 공부를 할 때도 소개를 한 바 있지만 빌립보서 공부할 때인가요? 디도가 등장을 해요. 이 디도는 참 그 특이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늘 이 사람을 곁에 두고 항상 험한 일이나 험한 곳에 난감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제일 먼저 그 처리의 기억 속에 떠오르는 영순이가 디도입니다. 이 디도를 부르면 되겠구나. 말하자면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의 해결사 같은 인물이죠. 제일
어떤 일을 시켜도 마음 든든한 친구, 마음 든든한 동역자.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는 굉장히 좀 버겁거렸어요. 그래서 그 안에 뭐 당파도 있었고 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도 있었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인신공격을 퍼붓는 사람들도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바울의 진심을 전달할 해결사로서 누가 갔냐면 이 디도를 보냅니다. 결국은 바울이 돌아다니다가 그레데 섬이라는 곳에 복음을 전했는데 후에 들려오는 소문도 또 그 섬에 섬 사람들의 그 특유한 기질 때문에 설립된 교회가 문제가 많이 발생하죠. 거기 누굴 보내냐면 디도를 불러서 네가 가라. 네가 가라. 그 디도를 보냅니다. 이제 그레데 섬에 얽힌 전설에 의하면 디도가 그 섬에 가서 선교를 하고 복음을 뿌리고 목회를 시작하면서 먼먼 훗날 이야기이긴 하지만 90% 이상이 예수를 영접하는 어마어마한 선교의 결실이 있었다는 후문이 있어요. 그만큼 디도는 그 목회를 그 인품으로 하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 목회자들도 여러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설교로 승부를 거는 목회자도 있고 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좀 목양해서 목회를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정말 성품으로 예수의 성품처럼 닮아서 목회를 하는 분들도 있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패턴과 용도는 하나님만큼이나 다양한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아유 저분이 저래가지고 목회 되겠나 싶은데 또 목회를 잘해요. 질질 흘리고 새고 맨날 펑크나고 하는데도 또 이렇게 목회 현장에 가보면 늘 성도들이 그 목사님을 염려하고 걱정해가지고 늘 기도하고 해가지고 또 목회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있어요. 실제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 프라이버시상 이름은 얘기할 수 없어서 얘기는 안 하는데 늘 그분을 만나면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온 교회가 목사님을 위해서 걱정하고 기도하면서 늘 그 목회 현장이 건강한 그런 좀 이상한 목회 패턴도 있어요. 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참 다양해요. 근데 이 디도는 성품이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이 디도의 어떤 부분을 칭찬하는가를 한번 좀 보십시다. 16절, 너희를 위하여 무슨 간절함이죠? 같은 간절함. 자, 동역에 제일 중요한 태도가 이 부분입니다. 같은 간절함을 가져야 돼요. 자, 이것은 목회자의 역할이기도 한데, 자,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죠. 근데 이 문제에 대한 애틋함과 속상함과 간절함은 바울만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누가 나를 똑같이 대신해서 이 간절함을 전달하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을까? 바울이 턱 생각했을 때 누가 생각이 났다는 거죠? 디도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아, 그 사람이라면 내 심정 200% 이해하고도 남겠다. 이 같은 간절함이에요. 우리가 동역의 원리의 제일 중요한 태도입니다.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의미에서 요즘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 속상한 일을 혼자 알고 있는 게 다른 사람까지 뭐 그런 속상함을 전이시킬 필요가 있을까? 이런 마음에 이제 혼자 꾹 담고 안고 쌓고 가는 경우들이 있단 말, 리더들 가운데는. 자, 그런데 그게 과연 꼭 능사일까 하는 생각이 요즘 들어요. 그래서 가끔은 어처구니 없는 상대에게 이거 뭐 들어봐야 이 친구가 동의나 하고 이해나 할까 싶은 상대에게 그냥 우연히 툭 그 내용 속마음을 건넸어요. 근데 훨씬 짐이 덜어지고 이 분이 목사님
카톡이 오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눈 뜨자마자 목사님 어제 나눠주신 그 얘기에 대해서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격려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속상한 일은 좀 나누세요. 보통 한국 남자들이 오히려 반대 경향의 사람들이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후자 쪽이에요. 일체 교회에서 벌어진 일이나 어떤 속상한 문제에 대해서는 가정으로 사실 단 한 번도 끌고 가질 않아요. 오히려 그래서 집안 식구들은 잘 몰라요. 뭐 어쩌다 알게 되면 애들로 제3자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경우는 있어도 직접 말하는 법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진 짐에 대해서 이렇게 무거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폐단이 있어요. 적어도 우리가 공동체라고 부름을 받았을 때에는 기쁜 일도 나눠야 되지만 아프고 속상한 일도 나눌 때 오히려 힘을 서로가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사님들 여기 많지만 또 여기 뭐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지만 어떤 속상하거나 힘겨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 좀 나누는 훈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 하소연을 들어준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는 사람은 하소연을 하는 사람은 그래도 건강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문제는 되게 어디서 벌어지냐면 안 하는 사람에게서 문제가 벌어져요. 꾹 혼자 끌어안고 끙끙거리다가 툭 사고로 터져버립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이 저녁 예배쯤 참석하는 교인들이라면 이제 그런 일들을 교회 안에서 섬기다가 많이 대체로 공유하고 겪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첫째, 내가 정말 이 동역의 관계 속에서 그런 목회적 무거운 짐이든지 또 개인 사이의 무거운 짐이든지 좀 공유하고 나누는 파트너십은 있는가? 적어도 바울이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실패하지 않았던 것은 목숨같이 함께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이 영광스럽고 빛나는 선교의 결과도 사실 혼자 이루어낸 일이 절대 아니에요. 바울이 마지막 주자로서 그 열매는 땄을진 몰라도 그 열매가 따지기까지 결실해지기까지 그 뒤에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조력자, 후원자, 돕는 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제일 중요했던 것이 자기의 간절하고 애틋한 마음을 함께할 수 있는 디도라는 신실한 말 같은 충성스러운 동지가 있었다는 게 그의 사역으로서 실패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보십시다.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근데 그 마음을 사도 바울의 형편이 근거되어서 그의 언변과 설득력에 의해서 디도가 같은 간절함을 가진 게 아니라 누가 주었다는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자, 이 속에 감추어진 사역의 비밀이 있어요. 뭘까요? 사람은 절대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다 달라요. 어쩜 그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태어난 배경, 이해하는 문화, 프레임 자체가 다 달라요. 근데 그렇게 다른 사람들끼리 만나 어떻게 이렇게 간절한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목적지와 목표가 동일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복음 증가하는 일에 두 사람은 목숨을 걸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 친구 하나는 인간미로 말하면 참 뻔데가 없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30년 넘게 교제하는 친구인데도 정말 멋대가리가 없어요. 그럼 만나서도 뭐 이렇게 사분사분 하는 친구가 아니에요. 뭐 왔어? 한 1년 만에 만났는데도 왔어? 그걸로 끝이에요. 선교사인데.
저 광주, 전라남도 광주 친구인데, 그 친구는 딱 하나밖에 몰라요. 태국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 외에는 일체 관심이 없는 친구예요. 인간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의 진심이 통해요. 제가 같은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의 매너 없음, 인간미 없음 이런 게 이렇게 섭섭하거나 불만으로 들어오질 않아요. 그 친구가 무슨 어려운 사연이 생기면 어느 친구 일보다도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왜 그렇게 되죠? 목적지와 목표가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동지애가 아니에요. 소위 그 우정이냐 신앙이냐 할 때 저는 신앙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오죽지 않은 인간적 우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리우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 안팎에? 우정이라는 이름으로, 신의라는 이름으로. 그러나 디도와 바울처럼 바라봄이 같다면 서로 캐릭터가 틀려도 동일한 간절한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바울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에게 허락하셨던 그 교회를 향한 열망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었기 때문에, 바라보는 목적지가 같기 때문에 이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다고 소개합니다. 이어서 한 절 더 이렇게 덧붙여놓고 있습니다. 그가 구원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자, 그가 뭘 받고 나갔어요? 권함을 받고. 그럼 누가 권했을까요? 누가 권했을까요? 바울이. 바울이 등을 밀은 거예요. 네가 가라. 네가 가라. 자, 여러분. 근데 바울이 가라는 곳마다 평탄한 길, 안전한 길, 대로 이쪽을 늘 권했던가요? 항상 남들이 가려하지 않는 곳, 꺼리는 곳, 협착한 길, 좁은 길. 이 바울이라는 동역자는 늘 자기를 부르기만 하면 그런 대로만 자꾸 보내는 거예요. 어려운 쪽으로만. 그런데 그러면 아예 그냥 선배니까, 사도가 시키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해도 누가 뭐 그럴 사람 없는데, 성경은 뭐라고 소개하고 있죠? 자원하여. 자원하여. 그래서 모든 교회 일은, 헌금도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일은 자원하는 것이 가장 정식 첫 번째 공식입니다. 자원하는 거예요. 그 자원의 기준이 뭘까요? 저는 누가 자원하는 자에 합당한 사람인지 알아요. 예를 들면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 틀린데 하나님께서 그 관점을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휴지만 보여요. 휴지만. 떨어진 휴지만 보여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전기 스위치만 보여요. 뭐 이거 왜 켜고 다니느냐? 돌아다니면서 꺼요.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이제 자기의 수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저한테 와서 또 막 얘기를 합니다. 교회 이래가지고 이 전기값이 한 달에 이게 말이 됩니까? 막. 얼마나 귀해요, 그 마음이. 그래서 그 일은 그 사람한테 맡기면 돼요. 딴 거 없어요. 그 사람이 그 일을 제일 잘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일반 평범한 사람들 눈에는 절대 눈에 걸려 들어오지도 않고 눈에 띄지도 않아요. 뭐 전기가 켜있던 말든 휴지가 떨어져 있던 말든 이건 하나인지 이그젠플이에요.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제 그랬던 경우가 있어요. 교회의 이 청결 문제에 대해서 유난을
유난을 떠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먼 옛날에 유난을 떠는 분이 계셔서 연말에 그분은 미아부장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아니 목사님 제가 이거 해도 되겠어요? 집사님 밖에는 잘할 사람이 없습니다. 시켰어요. 월요일부터 나와서 돌아다녀요. 여러분. 쉬지도 않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불만 있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다 걸러낼 거예요. 저분이 저쪽에 관심이 있구나. 저거 시키면 되겠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사역의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기초는 간절함. 두 번째는 자원함입니다. 자원함.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18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복음에 대해서 칭찬을 받는 자예요. 이 18절은 디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문장을 보시면 디도 말고 이름은 밝혀지지 않은 또 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얘기를 찬찬히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와 함께 보냈다는 얘기죠. 예, 그와 함께 그 형제를, 그러니까 그 형제가 지금 두 번째 인물입니다.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교회,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게 두 번째 인물에 대한 묘사요, 설명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두 번째 인물에 대한 바울의 제일 핵심적 평가가 뭐예요? 성경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묵상훈련에 이런 거 놓쳐서는 안 되죠. 두 번째 인물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자, 여러분 눈으로 읽으시고 귀로 들으세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또 그와 함께, 디도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첫째 뭐예요? 복음으로서 모든 귀에서 칭찬을 받는 자예요. 앞을 보십시다. 복음으로서 모든 귀에 칭찬을 받는다는 무슨 말일까요? 이분은 복음을 설득력 있게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가장 탁월한 인물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 선교하면 밥 먹다가도 일어나는 스타일이다 그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를 사도 바울이 인정한 겁니다. 아, 저 사람이면 가서 딴소리는 안 하겠다. 복음 전하는 일에는 자다가도 일어날 사람이니까 그 면을 칭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뒤에 그 증거로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뿐 아니라 19절,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사도 바울이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헌금을 전달하고 헌금을 모금하고 어떤 어려운 교회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증거하고 그 일을 도모하고 교회 갈 때 이 사람이 늘 동행했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이 두 번째 인물이에요. 근데 디도는 이름이 밝혀져 있고 이 사람은 이름이 밝혀져 있질 않아요. 그냥 이렇게만 인물됨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무명이 중요하냐 이름이 내는 게 중요하냐가 초점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름 없는 수많은 도우미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시아 선교에 문을 열 수 있었고 유럽 선교에 징검다리를 놓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사도행전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고린도후서, 또 디모데전후서, 골로새서, 신약의 모든 책들이 전부 어디에 걸려 있는가 하면 사도행전이라는 28장에 세 번에 걸친 선교 여정의 이 내용과 사연들이 전부 걸쳐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절반을 이해하시려면 반드시 거치고 공부하고 새겨야 될 것이 사도행전이라는 신약의 선교 역사입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전부 그 선교 역사의 여정 속에서 벌어진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복음에 충성스러웠던 인물이 두 번째로 소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인물을 보십시다. 세 번째 인물은 22절로 건너뛰십시다. 22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아멘. 이 사람은 바울이 직접 여러 가지 일로 확인하고 검증했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22절을 보세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여기에서도 이 동역자의 가장 중요한 동역의 첫 번째 원리로 뭘 소개하고 있죠? 간절함이에요. 근데 뭐에 대한 간절함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추구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복음 사역에 대한 동일한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동역의 원리의 가장 중요한 끈이 공감되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서로에게. 그러려면 모든 사역의 내용이 누군 알고 있고 누구는 모르고 있고 해서는 안 돼요. 이렇게 한 뭐 수련회든지 선교든지 같이 엉켜서 준비를 하다 보면 뭐 이렇게 질서대로 맡은 책임이 있겠죠. 근데 책임 맡은 자들이 가끔 가다가 유아독전식 사역자가 있어요. 모든 일을 자기 혼자만 알고 있어요. 그리고는 얘기를 안 해. 그럼 그거 어떻게 됐냐 그러면 다 해놨대요. 그럼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난 해놓으면 되는 줄 알았다 또 그래요. 그렇게 사역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역이라는 것은 인간의 몸과 같은 생리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전부 연동이 되어 있고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준비되면 그 다음에 무엇이 준비되어야 되기 때문에 서로가 과정 절차를 전부 공유해야 돼요. 그러려면 가장 큰 그림의 실체에 대해서 서로가 목적지와 바라보는 목표가 같지 않으면 그 마음을 공유할 수가 없어요. 그게 뭘까요? 그리스도라는 동일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사람의 동역자가 여기에 소개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관점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가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놀라운 게 여기 하나 소개되어 있어요. 결국 오늘의 결론은 19절입니다. 19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추진하는 이 사역의 미니스트리의 내용이 뭐냐 하면 이방 교회들이 거둔 헌금을 갖다가 예루살렘 교회 궁핍한 일이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돕고자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추구해왔고 또 추구해갈 사역의 내용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물질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계속 지금 9장까지 계속 연보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결국 이게 돈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단순한 물질을 나누어 갖는 일이라면 그건 돈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얘기는 이방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들의 재정을 떼서 헌금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헌금의 액수가 오늘 기준으로도 상당한 큰 액수예요. 그런데 이 재정을 몇 사람들의 신실한 동역자들을 뽑아서 본부교회 갖다 주는 겁니다. 그 본부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일찍이 이 사도들을 이방 땅에
흐트러뜨려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고 그 열매로 지금 이 헌금을 하는 교회들이 유럽이나 아시아 쪽에 개척이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어린 개척교회들이 십시일반 헌금을 해가지고 작지 않은 액수를 본부교회에다가 지금 전달하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선택이 되고 신실한 몇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과연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도 구제해야 됩니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헌금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걸 가르치는 데 초점이 있을까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지난 시간 뭐라 너의 사랑을 진실이 나타내라 그랬어요. 무슨 과정을 통해서? 나누고 함께하는 헌금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얘기는 이런 겁니다. 이것은 물질과 재정과 헌금을 뛰어넘어서 드디어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대로 이방과 유대인이 드디어 물질이라는 아니 헌금이라는 아니 그들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 된다는 것을 한 몸 그리스도의 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바울이 드러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만을 가든 일본을 가든 캄보디아를 가든 몽골을 가든 우리 성도들이 귀하게 헌금한 내용을 우리가 다 나눠요. 가서 다 나눕니다. 1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가불의 개념처럼 돕고 도움을 받는 그런 측면의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들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회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 된 한 몸입니다. 이건 우주적 화해와 민족과 민족 간의 화해와 나아가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몸 된 화해의 역사를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원했던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 내용이었어요. 그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 진실한 사랑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역이나 미니스트리로 봐서는 안 돼요. 이것은 그저 성도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어야 돼요. 하나의 사역이 아니에요. 마땅히 구원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이 일은 평생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삼일교회가 하나님이 유여하게 허락한 물질적 은혜를 계속 내어주고 잘라주고 나누고 하는 일을 쉬지 말아야 된다는 엄숙한 명령이 이 속에 담아져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결국은 재정의 이야기를 넘어서 헌금의 이야기를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화목회되었는가를 이 선교라는 과정 속에 헌금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조심스러워 져야 됩니다. 첫째, 20절을 볼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21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일수록 더 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 사탄이 얼마나 지혜로운 존재인지 아세요? 꾀돌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떨어뜨려서 죄악에 빠뜨려서 공동체를 부숴뜨리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아라, 더 은혜 받아라, 성령 충만하라 해가지고 공동체를 깨는 수법을 쓴다는데 조심해야 돼요. 선한 일에는 항상 악한 자들의 방해가 있어요. 그것은 정면으로 오는 방해 같으면 쉬워요, 대처하기가. 그런데 자기 의라는 가시를 드러내서 또는 열심이라는 가시를 드러내서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 일은 선한 일이죠. 그래서 더 조심해야 돼요. 정말 선한 일을 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는 이러한 일에 윤리적인 문제에 걸려서 주의 복음이 흘러가는데 이 선교가 간다는 것은 헌금이 간다는 것은 사실상 복음이 흘러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국은 그 일이 방해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항상 원칙이 하나 있는데 헌금을 보낼 때는 두 사람 복수 이상을 보냅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에서도 이제 헌금 수거된 걸 가지고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원칙이 있어요. 두 사람 이상. 혼자 하는 건 안 됩니다. 그것은 오해하지 마세요. 사람을 의심해서가 아니에요. 악한 자가 그 상황을 노릴까봐 그러는 거예요. 노릴까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헌금통의 운반은 두 사람이에요. 바울도 이 귀한 복음의 운행을 위해서 헌금이라는 매개를 전달하고 전달할 때 반드시 복수를 보냅니다. 그게 바울의 선교의 원칙이었어요. 그것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봐가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이 거룩하고 복된 사역에 원수의 괴계가 준동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론. 일꾼의 덕목은 첫째, 동일한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자원함이에요. 믿습니까? 그리고 크게 세 번째는 높은 윤리 수준입니다. 높은 도덕성. 왜? 우리가 구원의 복음이 가장 담아낸 핵심 가치가 구원이라고 해서 윤리나 도덕이 필요 없단 말은 도덕 아닙니다. 기독교가 윤리적 도덕적 종교는 아니지만은 윤리와 도덕을 담고 있습니까? 안 담고 있습니까? 담고 있죠. 높은 윤리와 도덕의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 이런 세 가지 결론이 우리가 앞으로 교회 안팎에서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데 중요한 눈금이 되고 또 기초가 되는 은혜의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